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보고 잡다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잡다, 정철호. 봄바람이 아지랑이 피듯이 부는 날에는 당신의 모습이 보고 잡습니다. 늘 창가에 기대어 시집 하나 들고 나직하게 읽던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잡습니다. 꽃잎 하나 떨어지면 울 것만 같던 당신의 눈가에 어린 세상이 보고 잡습니다. 당신이 내 옆을 지나가는 날이면 당신이 흘린 그 향기가 사라질까 두려워 눈을 감으며 꽃내음을 주어 잡습니다. 사랑이 물처럼 흘러 바다로 간다지만 당신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연못가에 연꽃이 되어 피어 잡습니다. 보고 잡다, 보고 잡다. 그 한마디에 왠지 모를 눈물이 오늘 내 눈을 너무나도 간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보고픈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일 겁니다. 지구는 둥글기에 언젠가는 만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정독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먼 거리였지만 저는 정독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마도 도서관에 책을 읽은 것보다는 여학생들이 도서관에 많이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발머리를 한 여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시집을 읽은 것을 보면 저는 그 시집이 부러웠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에 시집이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에서 남모를 짝사랑도 한것 같습니다. 그녀가 문득 제 앞을 지나가면 저는 눈을 감고 그녀의 체취를 느끼려고 했습니다. 비누 냄새와 샴푸 냄새였지만 왠지 그 냄새들이 그녀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끔 그때 일들이 떠오를 때면 왠지 모를 감정들이 심장에서 머리까지 솟구치는 느낌이 듭니다. 아쉬움일까? 아니면 그리움일까? 되돌아가고 싶은 시간들인데 돌아가지 못하는 좌절감일까? 세월이 흘러도 기억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억의 늪에 다시 빠지고 싶습니다. 보고 잡다, 정철호. 봄바람이 아지랑이 피듯이 부는 날에는 당신의 모습이 보고 잡습니다. 늘 창가에 기대어 시집 하나 들고 나직하게 읽던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잡습니다. 꽃잎 하나 떨어지면 울 것만 같던 당신의 눈가에 어린 세상이 보고 잡습니다. 당신이 내 옆을 지나가는 날이면 당신이 흘린 그 향기가 사라질까 두려워 눈을 감으며 꽃내음을 주어 잡습니다. 사랑이 물처럼 흘러 바다로 간다지만 당신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연못가에 연꽃이 되어 피어 잡습니다. 보고 잡다, 보고 잡다. 그 한마디에 왠지 모를 눈물이 오늘 내 눈을 너무나도 간지럽니다. 네, 오늘은 보고 잡다란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